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2024년 7월 8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일찍 이렇게 방송을 찾아와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희, 노, 에, 락을 같이 느끼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은 명백하게 대형주들이 다 시장을 이끌어내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게 볼만한 게 아닌 게 결국에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나면 이 대형주에 몰렸던 수급 자체가 중소형주로 분배가 돼요. 대형주들만 주거장창 올라가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시 상황이 증시 순환매가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중소형주들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대형주를 내가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은 급하게 대형주를 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대형주에 들어갔던 수급이 중소형주로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한번 그대로 보도록 합시다. 가스비가 8월달부터 올라간답니다. 가스비가 8월달부터 8% 정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동해 앞바다에 유전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올라간 폭을 이용해서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신나게 주식을 팔아치웠죠. 원래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되게. 자, 장 시작합니다. 가보자, 얘들아! 가보시죠! 자, CS윈드 한번 오늘 공략 한번 해보자. 자, CS윈드 112-610 현재 시간 9시 2분 가격은 49,800원 정도 잡고 CS윈드 한번 공략 한번 해보자. 자, 29산업 025820 현재 시간 9시 4분 가격 5750.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개만 좀 보도록 합시다. CS윈드랑 29산업 두 개만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S윈드는 중형주예요. CS윈드는 중형주인데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큽니다. 일단은 이거 월봉차트 한번만 봐볼게요. 지금 월봉차트인데 CS윈드가 여기가 지금 생명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월봉차트상에서 절대 가격을 깨지 않는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밑바닥에 있는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CS윈드가 지금 월봉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 라인들을 죽었다 지켜주는 구간이어서 지금 현재 거의 밑구간까지 들어왔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자리가 첫 자리예요. 어떤 자리냐, 하락 추세를 끝내주는 첫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고점을 71,200원에 찍었죠. 올해 1월 달에. 그리고 나서부터 쭉 빠지다가 오늘 딱 이탈을 해주는 자리예요. 하락 추세를.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그거 보세요. 차트를 펼쳐놓고 고점만 연결해보게 되면 제가 말하는 자리가 뭔지를 딱 알 겁니다. 그동안은 주가 자체가 여기 안에서 계속 못 움직이고 갤갤거리고 있다가 오늘 첫 자리로 돌파해주는 자리가 지금 오늘 자리예요. 맥점 자리가. 그런데 최근에 놓고 차트만 또 놓고 보자 그런다면 여기 있죠. 여기.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고점 부근이라고 그러죠. 매물대로 작용하는 라인은 전고점 라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딱 걸려있는 자리야. 오늘 만약에 A가 CS윈드가 여기를 그냥 뚫어주면서 시작을 했다. 이래서 가격적인 걸로 봤으면 49,700원 선에서 CS윈드가 49,700원 라인에서 만약에 시가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가졌다 그런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갈 자리인데 오늘은 딱 지금 애매하게 딱 여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매물대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마느냐는 뭐 오늘 당장 거래량이 들어와서 뚫어줄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2-3일 정도 고점 버텨주다가 뚫어 주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림이 CS윈드가 거래량이 나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전일 거래량이 18만주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10만주예요. 장 시작 7분 만에 벌써 전일 거래량까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게 지금 판단이 돼요. 늘 그렇듯 하락 추세에 있다가 첫 돌파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생각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첫 자리구나 오늘. 그러면 거래량이 대부분 다 들어와요. 10중 8구. 그래서 오늘 CS윈드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오늘 단타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얘는 결국은 ESG 관련된 종목이란 말이야. ESG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에요. 친환경 종목들. RE100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RE100이라고 RE100이 뭐냐면 RE가 뭐예요? RE? RE가 리사이클이에요.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알다시피 재활용입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100%까지 올리자라는 게 RE100이라는 건데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RE100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RE100을 목표로 굉장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또는 재활용되는 에너지로 만들자 해서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도 이걸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RE100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친환경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뭐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뭐 조력에너지 뭐 이런 것 될 텐데 이거 관련된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CS윈드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알다시피 ESG라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잘 눈에 안 보입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와중에 눈으로 보이는 실적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CS윈드입니다. 회사 이름 들어보면 알겠죠? 윈드잖아, 윈드. 풍력 에너지를 기점으로 해서 풍력에 관련된 기계를 설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에 가면 이게 큰 풍차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CS윈드가. 그래서 ESG 관련된 CS윈드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회사예요. 개인적으로 많이 조사도 많이 해보고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단타의 기점으로 들어간 거지만 좀 더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죠 다들. 야구가 1년에 144경기를 합니다. 야구가 1년에 144경기를 해요. 긴 레이스를 하죠. 이 144번의 경기를 하는 동안 승률을 보게 되면 6할을 넘기는 데가 없어요. 10번 싸워서 6번 우승하면 실질적으로 우승이에요. 10개 팀을 제치고 승률이 60%라는 소리 한마디로 승률이 60%. 근데 실질적으로 60%가 안 되게 우승하는 팀들이 되게 많아요. 57%? 56%? 이 정도 수준에서 우승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4경기를 뛰는 동안 연승을 할 때도 있고 연패를 할 때도 있고 승수가 올라가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질 때는 왜 졌는가를 분석을 해야 돼. 졌다 그래서 땡친 게 아니야. 이겼을 때는 왜 이겼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왜 졌을 때는 왜 뭐 때문에 졌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시즌 동안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분석을 해가지고 부족한 거는 보완을 시키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단순히 이겼네, 졌네 이걸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렇게 해봤자 6할 우승도 안 된다니까. 60% 승률도 안 나오는 게 야구 경기야. 144경기 동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이 났으면 아우 손실 났네 운때가리가 없네 라고 땡치는 게 아니라 왜 손실이 났는지 왜 이 자리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왜 오르지 않았는지 봐야 돼. 수익을 났으면 왜 수익이 났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 손실이 나게 되면 왜 손실이 났는지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아무런 분석 요인도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 실질적으로 그런다 그런다면 남는 게 없어요. 주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야. 10번 싸워가지고 6번만 이겨도 어디야. 땡큐예요. 왜 한 번은 더 이긴 거니까. 50대 50이라는 손실을 많이 보느냐 수익을 많이 보느냐 50대 50이라는 승률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이겼다 그런다면 잘한 매매라니까. 늘 그렇지만 선택에는 후회가 따라요. 후회가 없는 선택이란 건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 후회가 없는 선택이란 건 없는 건데 그 후회의 깊이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예요, 목표. 주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야. 우리 야구 선수들도 보게 되면 슬럼프가 오게 되게 되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역대급 뭐 선수들 있죠. 뭐 이종범 선수도 있고 뭐 선동열 선수도 있고 박찬호도 있고 류현진 선수도 있고 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시즌 내내 좋냐고 아니야. 잘 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평균치라는 거야. 평균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못하는 날보다 잘하는 날들이 많더라. 그럼 평균치로 가자는 거지. 평균치로. 리가캠바이오 우리 저번주 금요일날 기가 막히게 먹고 나왔잖아. 이런 차트들 잘 기억해놔야 돼요. 가장 승률이 높은 차트입니다. 가장 승률이 높은 차트.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뭐냐면 단타 칠 때 여러분들 이런 차트들 많이 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빠지는데 얼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는 것들 있지. 이렇게 가는 것들. 근데 시작점은 어디냐면 이런 패턴들로 움직이는 거 있어. 딱 급등 나오기 전에 단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할 때가 있어요. 단봉이. 단봉이란 건 뭐냐면 짧은 봉이에요. 이게 긴 거 말고 짧은 거요. 짧은 봉 말하는 겁니다. 짧은 봉돌이 한 두 개 정도 또는 세 개 정도 연속적으로 출현하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온다. 못 먹어도 그 자리야. 못 먹어도 그 자리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따라 들어갈 자리. 이런 차트들만 맨날 나오면 맨날 돈 벌지. 근데 문제는 이런 차트들이 맨날 안 나온다는 거야. 검색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깊게 빠지면 안 돼요. 깊게 빠졌다가 여기에서 단봉들이 나오잖아. 여기에서 단봉들이 나오는데 갭이 떴는데 전고점 아래에서 시작되는 갭은 있지. 이거는 승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를 않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거의 80% 나오거든. 이런 패턴들은 80% 나오는데 이런 패턴들을 후자에 말하는 패턴들은 승률이 한 50% 반반이야. 반반. 거래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간이 나와. 이런 패턴들을 많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8월 1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8월 17일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2분기 실적 관련해가지고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실적 관련된 종목들. VIP 1년 회비가 840? 아닌데 우리는 100만원인데 나 VIP 회비 1년에 100만원 받는데 우리가 제일 싸지 않나? 전 유튜업 중에서? 전 유튜업 중에서 1년에 100만원 회비 우리보다 더 싼 데가 있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갈게요. 안녕.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